투명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요, 도형 안에 도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사실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도형을, 겉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서요, 투명을 체크하게 되면 도형이 솔리드이지만 네, 안에 도형이 들어간 게 보이게 되는데요. 이 구멍 도형과는 기능이 다릅니다. 구멍 도형은 빼기 도형을 말하는 거고요. 솔리드에서 투명을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저렇게 안에 도형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드래그를 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바깥의 도형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체 선택에서 밖에 도형이 빠지면서 안쪽 도형이 남게 되는 거죠. 이런 방식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. 제가 만들었던 모델링 중에 대표적으로 양파 만들기가 있어요. 이 양파 만들기에서 투명 도형을 사용하면 어떻게 양파가 만들어지는지 잘 볼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 구 안에 또 다른 구가 들어가는 형식입니다. 근데 치수가 조금 작아져요. 그리고 얘는 홀 도형으로 이 구 안에 구를 뺄 건데 일단 옆에 몇 개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고 자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요. 이 도형을 그룹을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 안에 동그랗게 구형을 팠기 때문에 일정 두께만 남고 안에가 비어있는 도형일 겁니다. 지금 얘랑 생긴 게 같아 보여도 안에가 다를 거예요. 그래서 솔리드를 이제 투명으로 확인해 보면 보이시죠? 다른 게 얘는 꽉 찬 솔리드 구형이라면 지금 얘는요 안에가 파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양파를 조금 더 한 겹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그룹을 만들게 되면 역시 얘도 안에가 이렇게 파졌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크기가 제가 일부러 치수를 조금씩 작게 뒀거든요. 다시 이 두 도형들을 정렬을 해보면 네, 이렇게 정렬을 하면 사실 이 형태에서는 얘가 양파 형식인지는 잘 몰라요. 그래서 앞뒤로 조금 잘라 보겠습니다. 그룹을 만들게 되면 자 위아래 이제 잘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솔리드가 사실 투명이 필요가 없죠. 그러면 이와 같이 양파링이 만들어졌죠.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은 빠지지 않아요. 원형 안에 원형이 형태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양파링인데 이제는 필요에 따라 투명 도형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죠?